주민 모임은 저희 밀레니엄에서 조회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야유회를 할 때마다 우리 군단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윤고영 선생님께서 거의 다 진행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밀레니엄의 회장님이신 정찬우 회장님께서 또 어떤 분이십니까? 자존심이라면 회장을 내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밀레니엄에서 주관을 하는데 굳이 윤고영이한테, 이건 정찬우 회장님 말씀입니까? 굳이 윤고영이한테 맞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누구야? 그래서 운명 회장으로 사실 제가 맡게 됐습니다. 저희 밀레니엄에도 윤고영 선생님의 어군가는 입당군 강기혁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특이하게 자기가 참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소중한 팩트로 말을 흘러치면 참 매끄럽게 잘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입으로 말할 때는 행설수설하게 되고 요령있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제 자신도 믿고 또 말 잘하는 소설가를 발표를 보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오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로 이 모임을 주관하게 된 우리 밀레니엄과 정찬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1년이면 한가을 두 번씩 한가을 얼굴 이렇게 뵙는다는 그 설리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전처럼 건강 소풍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야외 행사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모두 말씀드렸던 것은 요즘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분위기가 좀 침체되는 부분에서 야외 행사보다는 오늘은 실내 행사를 좀 부탁합니다. 이런 취지로 또 실내 행사로 한다면 어떤 분위기로 연출이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또 고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거유동에 자리하고 있는 한정식집에서 음식 문화로 우리 어르신들을 아주 즐겁고 해피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섭외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변두리에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전통 요리로서의 별미를 자랑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을 성의껏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맛있게 드리고 싶고 또 오늘 행사가 끝나고 또 이 가게를 자주 찾아오시면 좋겠다는 발언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 또 저희 모임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좋은 문화 통일들이나 동물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즐겁습니다. 오늘도 많은 책들이 지금 와 있는데 여러분 가져가시지만 마시고 가지고 가시면 꼭 두 번, 세 번, 이제 열 번 이상 쓰고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뭐 그런 얘기가 잠시 있었습니다만 우리 강남구 선생님 유명하신 분이죠. 그 유명하신 이지영 선생님 책을 발송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제일 먼저 챙기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안 읽었대요. 저 유명하신 분이 안 읽을 정도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써요? 그래서 책을 욕심만 내지 마시고 책을 가져가시면 반드시 최소한도 10번 정도는 읽어봐 주시는 것이 우리 문인들로서의 자존심이고 예의를 갖춘 겁니다. 저는 항시 책을 이렇게 발행할 때마다 보내드리고 또 친필 사인을 해드립니다만 책을 받는 순간에 우리 문인들이 이런 행동을 가끔 하더라고요.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은
그냥 고마워 하고 일단 다 놓으신 분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 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대로 그냥 선택을 회수합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우리 문인이 뭐 때문에 문인 글서가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문인들은 자존심을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 2년, 몇 년을 걸려가면서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글들 학교를 갈 때 그 자존심 가지고 돈 들여가면서 시간 버려가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열심히 읽어주는 게 우리가 받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뒤에 우리 김성 교수님 와 계시구나만 아마 동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좋은 시간 즐기시고 끝까지 유종의미를 얻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를 또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진행에 앞서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다가 힘을 넣고서 또 빼먹었습니다. 요즘 어떤 행사에서 가서 보면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국력이나 선배 국민들에 대한 예의로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빼먹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